시각장애인 한인 여학생이 미국 명문대인 프린스턴대와 하버드대에 동시 합격해서 화제입니다. 달리기로 자신감을 키웠고 점자와 오디오북으로 공부해서 이런 결실을 얻었다고 합니다. 박수영 기자입니다. 지난해 UN 본부에서 열린 국제 장애인의 날 행사. 패널로 참가한 이영은 양은 안내견 매기와 함께 달리기로 자신감을 키웠다고 당차게 소개합니다. It was through sport and my involvement with running, which I'm going to talk about later, that I was able to have the confidence to advocate for my needs and to do all my work that I'm about to go into. 뉴저지주 고등학생인 이 양은 희귀 망막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초등학생 때 이민화 점자와 오디오북으로 공부했습니다. 그 결과 지난해 미국 내 최고 권위의 쿨리지 장학생에 선정됐고 올해 미 전역에서 161명에게 주는 대통령 장학생으로 뽑혔습니다. 얼마 전엔 미국 최고 명문인 프린스턴대와 하버드대로부터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. 장애인 인권 활동에 관심이 많은 이 양은 프린스턴에서 정치학을 배운 뒤 정치 관련한 일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. TV조선 박소영입니다.